The controversy began on September 5th when Filipina TikTok star Bella Porch posted a video of her dancing, which exposed a rising sun flag tattoo on her left arm. The flag is associated with Japanese imperialism and remains sensitive to Koreans even to this day. Even after she apologized, saying she did not know the history behind the flag and would remove her tattoo, some Korean TikTok users continued their attack on her. Some Koreans even resorted to racial slurs, referring to Filipinos as poor and uneducated, which prompted Filipinos to call out Koreans through the hashtag #CancelKorea and apologize to Filipinos. But do those racially discriminatory attacks on Filipinos represent what Koreans really feel about the country? To find out, we went out to ask people how they feel about the incident. 보통 우길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필리핀인들이 막 못 살아서 그렇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고 그냥 충분히 몰라서 일어났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댓글을 단 저희 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필리핀 국기를 막 찢고 이런 식으로 되게 조롱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딱 처음 접했을 때 너무 한국인으로서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비난할 요소를 넘어서 좀 과하게 비난한 것 같고 역지사지로 어떤 우리나라의 한 개인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욕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엄청 화가 나고 그런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백인이 흑인을 인종차별하는 것처럼 똑같은 황인끼리도 이제 편가르기를 해서 뭐 내가 더 좋은 나라에 사네, 너가 더 안 좋은 나라에 사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자기 얼굴에 신비끼 같은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동남아에 대해서 내 못 사는 나라? 개발이 덜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들이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자리 잡혀 있는 데서 자라다 보니까 똑같이 배우게 됐는데 막상 현실에 나오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관광객으로 인식을 한다거나 그리고 먼저 얘기를 걸 때도 영어로 얘기를 거는 데 반해서 동남아 국가 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나면은 뭔가 관광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아 일자리 구하러 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그 두 나라 간에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걸 보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인식 차이가 박혀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갔다 온 나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 문화적인 차원에서나 매력적으로 다가온 분들도 있었고 여행지를 많이 찾다 보니까 되게 조금은 휴양지 같은 이미지를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친절했고 그리고 한국을 되게 좋아한다고 느꼈던 게 저만 보면 송중기 얘기하고 이민호 얘기하고 저는 그냥 저희랑 그냥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딱히 다르게 생각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길기라는 그 의미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는 어떤 의미를 필리핀인들이 정확하게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도를 넘은 비방하는 댓글인 악플들 때문에 이제 뭐 필리핀 사람들의 감정이 상했을 거라고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 안 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선을 넘은 서로에 대한 비난 때문에 서로의 감정만 많이 상하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이 유럽에 나가도 인종차별을 당하는데 막상 자기네 우리가 당할 때는 억울해하고 남한테 그렇게 인종차별할 때는 스스럼 없이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우리 시민의식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그냥 타 국가에 대해서 좀 그런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성숙한 문화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